예,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나 예, 새로운 곳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있는 장두식의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고양시 그 백석동에 그 열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이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장님을 만나러 여기 왔고요. 우리 사장님 앞에 계시는데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요즘에 좀 어떠십니까? 경기가? 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면 어디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다 있습니다. 없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열쇠고 뭐 자물쇠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도 이거 열쇠가 간단한 줄 알았더니 종류가 많네요. 예. 종류가 뭐 수백 가지 되겠네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다 네네. 설명을 하면 너무나 힘들고요. 네. 그러나 네. 뭐든지 우리 집만 오면 뭐든지 해결이 다 됩니다. 열쇠에 네. 대해서는.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이 열쇠 가게를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여기서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20년. 됐는데. 네, 이 예. 장소에서만. 그렇죠. 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많은 고객들하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시다 보면 단골 손님도 많이 계시겠네요. 그러면요, 뭐, 네. 사람 소개, 입 네. 소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명함 얘기 뒤에 보니까는 우리 그 자동차 예. 잠긴문을 열고 또 이렇게 없는 키 같은 것도 제작을 하시는데, 예. 요즘에 자동차가 열쇠가 거의 요즘에 나오는 차는 없죠? 예, 요새는 네.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열쇠가 많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그 있던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요새는 열쇠가, 차는 열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동화로 변하기 때문에. 맞아요. 옛날에는 저기 뭐이 자동차를 키고 예. 뭐 끄고 허를 때이 키를 다 이용했죠. 창문 열고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것도. 차가 잠기면도 바로 예. 열어드리고 아, 그랬는데요. 예. 요새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리모컨으로 하기 때문에 예. 자동차에 대한 열쇠는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해도 뭐 그러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열쇠를 이제 하나 가지고 한두 개 갖고 이제 조금 불안하니까는 몇 개 예. 더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복사하시고 또 예. 설치도 하시고. 왜 열쇠도 예. 꼭저 설치해드리고 모든 거는 이 열쇠집에 대한 거는 모든 건다 책임지고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단독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간에 요즘에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도어키를 많이들 설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수명이 있나요? 수명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 7, 8년이라고 그러는데 예. 10년 넘게도 쓸수 있고 네. 한 7, 8년 보고 7, 있습니다. 8년 정도. 예. 그럼 그 저기 교체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죠? 예, 건전지가 들어가죠. 건전지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 그 건전지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예, 노래도 나오고, 이제 바꿀 시기가 됐다고, 네네. 노래도 네. 나오고, 또 이제 어떤 거는 뭐 아무 소리도 없는 것도 있는데, 아, 네네. 대부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아, 바꿔달라. 그렇죠. 그, 저, 현관에 붙어 있는 예. 거기에서 이제 건전지가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은 노래가 노래가 나옵니다. 나오네요. 예, 그런데 아우. 그거를 무시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아, 그럴 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건전지가 다 됐으니까 이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건 표시네요. 아, 그렇군요. 아, 또 하나 배웠네. 예,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모르니까. 예, 그게 무슨 갑작스럽게 뜻인지 몰라서. 네. 당황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외출했다가 예.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 깜빡하고 뭐 열쇠를 놔두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고 그러는데 예. 일로 연락을 하면은 뭐 이렇게 즉 이렇게 빨리 와서 이렇게 좀 열어주시나요? 예, 다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예. 아무 고장 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아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이제 열쇠 가게입니다. 우리 고양시만큼은 우리 열쇠, 상호가 우리 예, 열쇠죠? 우리 네, 우리 열쇠입니다. 열쇠에다가 연락을 꼭 주시면은 출장도 가서, 예, 뭐, 잠긴문이건 뭐, 뭐든지 간에 다 열어드린다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예,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 요즘에 뭐, 우리 고객님들한테 예. 뭐, 이렇게, 이거 인사 말씀 하나 해주시면은,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저기 보시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네. 스님들이 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 코로나를 얻는 좀 극복하고 코로나가 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열쇠집을 불러주시면 최대한 빨리 가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열사장님 또 말씀 잘하시는데 우리 앞으로 사업이 좀 잘 되시라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예, 그 인터뷰, 이제, 그 말미에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 열쇠를 뭐 만들거나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 요 앞에 보니까 장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요 장비들은 다 필요한 장비겠네요. 그렇죠. 아, 복사하는 데는 꼭 네, 필요한 네. 장비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냥, 뭐 열쇠만 갖다 놓고 이렇게 뭐 판매하거나 제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예. 기계가 해결해줘. 사람이 예. 못하는 것은 기계가 해결해줘. 맞습니다. 기계가 또 있어서 예. 만들 수가 있고. 예. 예,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 우리 또 특히 또 뭐 고양시에서만큼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한 게 있을 때는 열쇠만큼은 우리 열쇠에다가 우리 열쇠에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신다 그리고 또 AS도 잘해주신다 그러니까요. 믿고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저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